그러니까 북한 친구들의 공부하는 방식, 그런 거랑 한국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 분명히 달라요.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북한 친구들은 일단은 정보가 결핍된 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걸잘 몰라요. 모르지. 닫아놨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 싸매고 자기가 가고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학문이라는 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암기할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개척하는 건데 이미 개척된 길로 종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낭비가 심하죠. 그런데 뭐 긍정적인 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색깔은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함. 낭비는 왜 낭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석사 과정을 해보면 딱히 석사 과정생들한테 원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외국의 트렌드를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제 선진 문화를 빠르게, 선진 기술을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따라가면 되지 굳이 내가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공부가 좀더 이제 일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르구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생들 하면 되게 전생에 죄를 지으면 대학원에 간다. 뭐 그런 농담 드립치는데 학생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 뭐 이런 드립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그 안쓰러울 그 정도로 정도 열심히 해요. 고단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는 기준에서 북한 학생과 대학생과 다니던 이과대야 거기도 다 수재들만 들어가는 데잖아요. 우리 서울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기준이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경쟁 사회니까. 북한에는 그냥 입학할 때만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아니, 또 그렇지는 않는데, 그, 미치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해도. 자기가 재밌어서 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회 전반과 그 학생 전반의 어떤 스트레스 수치라든가 노력하는 수치는 서울대 학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끼리 토론 같은 거를 하잖아요, 한국은. 거의 안 해요? 하죠. 안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 북한 친구들은 한 학급이 이제 결성되면 대학에서 이 학급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함께 합니다. 끝까지, 졸업 때까지. 강의를 거의 비슷한 강의를 듣고 전공 살짝 갈리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준에 대한 그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얘는 공부를 어느 만큼 하고 얘는 어느 정도 실력이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시험 치면 성적 다 공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안 그래가지고 앞에 친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떤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문화가 달라요. 다르구나. 대학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하는 거라든가 많이 다르죠, 또. 다 다르죠. 북한은 일단 교수님이 아니고 교원이에요. 아, 그렇죠. 교수님이라 안 하죠. 그리고 교원 중에서 그 어느 정도 그 박사 학위, 뭐 교수도 일종의 학위예요. 그러니까 칭호예요. 박사를 몇명 키우고 뭐 이런 그 스펙이 쌓여야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교수, 교수, 그리고 이쪽에선 석사, 박사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 원사라는 곳이 또 꼭대기에 있어요. 양쪽 사다리 같은 건데 물론 스승에 대한 존경은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고 우리 특히 한민족은 좀더 심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지도 교수가 그 주는 임팩트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랩이 형성돼 있고 권력이 형성돼 있고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상당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공부하는 그 수준, 그거는 북한이랑 한국이랑 어떻습니까? 수준은 여기가 훨씬 높죠. 그쵸? 제가 여기 이제 아까도 열렸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하니까,
비슷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뭐 여기 학문이 다르고 거기 학문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물론 전반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중에 아예 모르면서 흉내내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수준이 안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흉내내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 잘하는 한두 명은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그 이미 다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받아들여가지고. 네. 근데 저쪽은 전반적 수준이 낮아요. 전반적 수준이 낮은데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작아요. 근데 하는 애들은 흉내를 내진 않아요. 그냥 즐거워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냥 네,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높아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평양에서 오래 뭐 대학생활 하면서 살아봤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가북이 서울 또 북한이는 평양인데 그 지하철도 같이 그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교통 문화는 어땠어요? 교통은 근데 사실 평양도 교통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 간선도 많고 버스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촘촘한 편인데 대한민국이 서울처럼 그 마을 버스까지 다니지는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평양시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일단 평양시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잖아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 크로스로 돼 있어요. 네. X로 돼 있는데 강을 못 넘어가요. 평양시 지하철은. 그렇지. 무슨 강을 몇 번 뚫다가 그 물 자꾸 내려와가지고 시도는 했어요? 네. 몇 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대동강을 넘어가다가 이제 그 물이 너무 내려와서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중지했고. 예, 그래서 그 동평양이라고 부르는 지역에는 지하철이 없고 서평양이라고 불리는 지역만 있어요. 이쪽 편만 한쪽만 있고. 예, 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 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일단은 협소한데 그래도 평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이에요. 일단 여름에 시원하죠. 지하니까. 겨울엔 따뜻하죠. 그리고 뭐 어떤 딜레이가 없죠. 그리고 거기는 딜레이가 많이 없어요, 지하철은? 아니, 그 원래 지하철이라는 게 대중 그 정체랑 교통 정체랑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고 지하 밑으로 버스보다는 빠르단 그쵸, 말이에요. 같은 그렇지. 거리를 가는데. 그리고 지하철 가장 선호해요, 북한도. 제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 보고 너무 복잡하다. 처음에는 그 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많지. 제가 진짜 오리버리 했는데 오늘도 촬영하러 오는 곳 제가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지하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에 가서도 지하철 타보고 했었지만 대한민국 지하철하고는 최고죠.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뭐 이제 한국 좋아 이게 아니고 지하철만큼은 토를 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마을 버스. 사실 마을 버스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운영해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안 오히려 그 국가에서 분명 보조금을 받을 건데. 사실 보통 타보면 한두 명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간격도 아주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촘촘하게 있는 걸 보면 참 사회복지제도가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의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시차가 정확히 돼야지 출근도 제시간에 할 수 있고 약속도 지키고 올 수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과 약속이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버스는 제시간에 다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참 감동이었습니다. 약속. 예, 감동을 많이 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 뭐 웬만한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건데 저희가 스스로. 감동에 너무 익숙이 되다 보니까 감동을 잘 못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뭐 저희는 그 북한에서 얼마나 그 거친 환경에 살았으니까 그치.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큰 배려인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해보면서 본인을 다잡고 그럽니다.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대한민국 오시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아니 저희 어머니는 원래 한류 콘텐츠 광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뭐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컨텐츠를 이제 막 구입해온 게 엄마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관심 많고 문학 작품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그냥 넷플릭스 그리고 뭐 그 지니 TV 뭐 지니야 맨날 아들 이름보다는 그 KT를 쓰시는데 지니야 그 얘기해가지고
뭐 뭘 켜줘 뭐 이러면서 계속 듣고 근데 사실 좀 부모님한테는 조금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왜? 그 한국에 와서 우리가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체계라든가 이런 거 좋잖아요. 상당히. 네, 그래서 뭐 어머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기대 수명이라든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인간관계를 두고 왔고 부모님 맞아. 입장에서는 가족, 부모님 다 두고 그렇지. 오신 거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맞아요.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맞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자친구한테는 프로포즈 했습니까? 한국 와가지고. 아니, 저희 지금 결혼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당연히 했어요? 했죠. 우리 한국식으로? 아니 뭐 그냥 제가 얘기만 이렇게 빨개지더라. 아, 제가 한국에 온다고 그 결정을 내린 게 사실 일종의 프로포즈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네. 네, 나름 그 이렇게 뭐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제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엄청난 노력이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네. 한국 생활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뭐 소감 같은 거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올 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고민이 제일 컸거든요. 그렇죠. 제가 치열하게 살 자신 그리고 뭐 이런 전문 기술의 뭐 결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제일 많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정작 살아보니까 어려운 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서적인 문제. 아, 그렇지. 네. 그게 제일 세죠. 어떤 집단을 떠나서 온 것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그 어떤 차별에 대한 컴플렉스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시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 안정이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고 최근 들어서 제가 집중하는 분야는 그 어떤 기준을 낮추고 예, 행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네,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계획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오면 내가 뭐 북에서 못했던 것들 다 할 거야. 공부도 뭐 그치. 내가 외국 가서도까지 공부를 하고 내가 여기 가서 여기서 욕심이 앞서죠. 뭐 판검사 다 하고 네, 변호사도 하고 전문가 될 거야.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게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많이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하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서 받은 혜택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탈북을 하면서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관들의 충돌이 오는데 제일 혼란스러운 건 사실 민족과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들이 상당히 정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실례로 한국에 사는 분들 중에서도 뭐 탈조선 뭐 이런 이런 얘기도 막 쓰고 애국이라는 가치관도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강요를 받은 가치관이지만 이것마저도 어느 정도 선택의 기로 남겨두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냐 이런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 국민이 되면서 이제 정착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으로 받은 베네핏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멋진 말씀이세요. 아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저도 그냥 평범하게 이제 자기 역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 때문에 우리 여자친구를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긴 했지만은 또 대한민국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더 알콩달콩한 사랑으로 검은 머리 파풀이가 될 때까지 북한 말이잖아요. 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네, 탈북민으로서는 최초로 그쵸? 대한민국 변호사 되어서 지금 서초동에서 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멋지세요. 아이고. 아니 고맙습니다. 목소리 딕션도 너무 좋고 예. 야 진짜 우리 탈북민 변호사 정말 드물죠? 예.